아, 얼굴이 너무 동그랗단 말이야 나는. 아, 이 동그란 얼굴이 카메라를 받으면은 더 넙대대하게 나오니까. 아, 이거 좀 스펙 좀 오기만 이렇게 싹싹 깎아주면 좀 괜찮을 텐데. 아, 아니 뭐? V라인을 만들어주는 밴드가 있다고? 어색했나? 저 괜찮으세요? 어, 그럼 한번 사서 리뷰나 한번 해볼까? 요것만 이렇게 해서 딱 되면은 내 얼굴이 갸름해진다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리얼리 뷰 꾸준히 착용만 해주면 얼굴을 V라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제품, 무로의 코코넷네 밴드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이 JJ 채널의 수많은 여성 구독자분들이 이 밴드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것만 사용하면은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아니 그것만 사용하면은 정말 얼굴이 갸름해진다는데 리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와서, 아, 제가 또 얼굴이 또 땡글땡글하지 않습니까? 요거 실험하기에 딱 좋은 얼굴형이에요. 네, 제가 한번 착용을 하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광고해서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턱이 갸름해지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광고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공통점이, 자, 표정을 비포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프터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V라인이 됐다고. 나도 V라인. 과연 진짜로 턱이 갸름해지고 V라인이 생성이 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서 다른 기능으로 이갈이를 방지해주고, 코 고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줘서 코를 안 골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얼굴을 갸름하게 얄쌍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코넷네 밴드를 착용하기 전에 제 얼굴형부터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에서 완전하게 막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착용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형 지금 기록해주세요. 자, 코코넷네 밴드 착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턱에다가 요걸 갖다 대고 정수리 쪽에다가 착용을 하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착용을 하고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사실 동영상에서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얼굴이 갸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아니 그 꾸준히의 기준이 며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게 전혀 확답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한 일주일 실험을 했어요. 이거에 V라인이 안 되죠? 아, 그러면은 1년을 더 쓰시면은 V라인이 됩니다. 이러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그 1년 후에도 왜 V라인이 안 되죠? 아, 5년 더 쓰시면 돼. 아, 뭐야 이거. 더르마무. 그래서 저는 한 현실적으로 한 열흘 정도 매일같이 이걸 착용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금요일 아침 7시 18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밤낮이 뒤바뀌다 보니까 지금 아침까지 지금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열흘 동안 사용을 하고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와, 이걸 진짜 차니까 입을 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이 가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진짜로 이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지금부터 딱 와요. 왜냐면 턱을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서. 광고 보니까 이거 쓰고 뭐 밥도 먹고 양치질도 해도 안 불편하다고. 그건 아니에요. 예, 100% 불편해요. 아무튼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2분. 네, 이게 자고 일어난 소감은, 그러니까 이걸 착용하고 잠을 자도 무리 없이 잘 잘 수 있다. 얼굴이 안 붓는다 그랬는데 많이 부은 것 같아 지금. 확실히 턱을 이렇게 계속 눌러주니까 이갈이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 쉬게 도와준다, 그것도 인정. 네, 계속 눌러주기 때문에 입을 벌릴 생각을 안 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입을 안 벌려요. 네, 요렇게 자국이 나요. 자국이 나고
자,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V라인으로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 토요일 1월 20일입니다 자, 1월 21일 22일 23일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자, 오늘도 2일차 코코넛네 밴드 착용을 하고 숙면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1월 28일입니다.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나서 처음 모습이랑 열을 사용을 하고 나서 모습이랑 비교를 해드리고 제 소감도 얘기를 해드리고 확실한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리뷰 시작. 자, 열흘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어디 한번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캡처.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을 오케이. 자, 지금 것도 캡처를 했어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아, 해파리야. 눈썹 밑에부터 자를게요. 사이즈를 비슷하게. 아하. 이 위에 화면이 첫날. 그리고 자, 요게 마지막 날. 같이 보면 제가 열흘 동안 이 불편한 밴드를 차고 잤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다. 아씨. 아니 뭐 V라인이 V라인 뭐 이거 땡겨주면은 V라인이 돼. 야 씨, 잠깐만, 이렇게 하면 V라인이 딱 해서 얼굴이 뭐야 씨. 열흘 동안 꾸준히 하고 잤는데 V라인. 아유, V라인은 무슨 V라인이야. 안 돼요, V라인. 안 돼요. 그래요, 뭐 이런 뭐 고무 밴드로 V라인이 생기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V라인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성형 수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거겠어요? 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요, 뭐 열흘 동안 뭐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렇게 뭔가 요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아니고 턱을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이에요. 위로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면은 말할 때도 솔직히 살짝 불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진짜로 입을 벌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주무시면서 뭐 코를 고시는 분들이나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턱을 이렇게 올렸을 때 그렇게 상당히 뭐 편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다들 제가 봤을 때 혹해서 사는 이유가 V라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혹해서 살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고무 밴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첫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해도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었다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또 조금씩 당겨요. 그래도 압박감이 안 느껴지네? 그리고 또 조금씩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계속 당겨지는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새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 시기가 상당히 빨리 오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무 밴드다 보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넷네 밴드에 대한 사용 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자면 V라인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